회전장수 소배압. 우리가 흔히 소배압 하면 이 귀주대첩에서의 참패만 알기에 소배압이 무능한 장수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소배압은 문무를 겸비한 유능한 관료이자 장수였어요. 소배압은 야율용서의 재위 초기부터 여러 정복전쟁에 참여해 장수로서 많은 군공을 쌓았습니다. 특히 송나라와의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게다가 소배압은 거란의 황후 가문인 소씨 가문 출신인데다 소태후의 딸, 그러니까 야율용서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았기에 야율용서한테는 매제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소배압은 자신의 딸을 야율용서의 후궁으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여기도 뭐 족보가 고려랑 만만치 않죠? 그러니 당연히 소배압은 야율용서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배압은 군사적 재능뿐만 아니라 정치적 재능도 뛰어나 야율용서는 그에게서 정치적인 조언을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소배압은 거란의 2차 침공 때 통군으로 참전해 실질적으로 거란군을 지휘했습니다. 이때 소배압은 삼수체 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격파하고 개경을 점령하는 등 높은 전공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후방에 너무 많은 적을 남겨놓고 온 데다 고려의 왕을 놓쳤으며 시위를 너무 지체한 끝에 결국 큰 성과 없이 군을 철수시키고 말았죠. 그래도 이때 군공을 인정받았는지 이후 재상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배압은 거란의 3차 침공 때 귀주대첩에서 강감찬에게 크게 패하여 원정군 10만 중 대부분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버리는 참패를 겪고 말았죠. 소배압이 돌아오자 야율용서는 크게 격노하며 그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네가 적을 가볍게 보고 너무 깊이 들어갔기에 이리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 것 아니냐? 대체 무슨 면목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냐? 내 너의 낙가죽을 벗겨낸 다음 내 놈을 쳐 죽일 것이니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를 죽이진 못했고요. 다만 패전의 책임을 물어 모든 관직을 삭탈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4년 후인 1023년에 소배압은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죠. 고려의 영웅 강감찬. 소배압은 전쟁 전엔 중신으로 쓰임받다가 전쟁이 끝난 후엔 패전의 책임을 묻고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데요. 강감찬은 2차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승진에 한참 뒤처진 그냥 일개 관료 중 하나였으나 2차 전쟁을 기점으로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 전쟁 때는 거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둬 더 큰 위상과 명예를 얻게 되는데요. 강감찬이 개선하고 돌아오자 현종은 직접 개경 북쪽의 영파역으로 마중나가 강감찬을 맞이합니다. 현종은 그동안 고생한 장수와 군사들에게 연애를 베풀어주고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친히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게다가 잔치 내내 한 손에는 금으로 된 술잔을 또 한 손에는 강감찬의 손을 잡고서 그의 업적을 높이 칭찬해줬는데요. 강감찬은 연신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몸둘 바를 몰라 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종은 강감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영파역의 이름을 의기를 높였다라는 뜻의 흥의역으로 고칩니다. 전쟁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나자 강감찬은 나이를 이유로 은퇴를 청합니다. 이때 강감찬의 나이가 무려 71세였어요. 시대를 감안했을 때 완전 고령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현종은 그에게 괴장을 하사하며 3일에 한 번만 조정에 나와도 되니 관직에 남아있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현종은 강감찬을 검교태위 문하시랑 동네 사문화 평장사 천수연 개국남으로 임명하는데요. 문하시랑은 고려시대 최고 관직인 문하시 중 바로 다음 가는 관직으로 직급상으로는 강감찬의 기존 관직인 내사시랑과 같은 직급이긴 해요. 뒤에 붙은 개국남은 자기를 봉해준 건데 왜 왕자들한테 땡땡군이라는 군호를 내려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종은 강감찬 말고도 최사위, 유방, 채충순 등 전쟁에서 공을 세운 여러 신하들에게 공신호를 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 군사들까지 합하여 총 9,472명에게 포상을 내리는데요.
1020년 6월 강감찬은 아무래도 더 이상 관직 생활이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은퇴를 청합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번에는 현종도 그를 말리지 못했는데요. 이후 강감찬은 도성 남쪽의 별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냅니다. 1030년 5월 현종은 강감찬을 고려 최고위 관직인 문화시중에 임명합니다. 다만 앞서 이미 강감찬이 사직을 했기에 그냥 명예직 정도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031년 8월에 강감찬은 향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마는데요. 그의 죽음을 기리며 사관은 강감찬의 졸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강감찬은 평소 청렴하였기에 의복은 때가 끼고 해져서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조정에 설 때면 엄중한 표정으로 정사에 임하였으며 큰 일을 맡을 때마다 위대한 계책을 결정하여 굳건하게 나라의 기둥과 주춧돌이 되었다. 현종의 죽음. 강감찬이 생을 마감한 1031년에 고려왕 현종도 눈을 감았습니다. 현종은 제왕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채로 반란 정권에 의해 왕위에 올랐으나 거란의 대규모 침공을 두 번이나 막아냈으며 그 외 자잘한 국지전도 모두 격퇴해냈고 그 와중에 고려의 지방제도를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군제 개편까지 이뤄냈습니다. 전장에서 도망치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던 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관대한 왕이었으며 왕위에 오르기 전에 승려로 살았기 때문에 불심이 가득한 불자였는데요. 1009년에 왕위에 올라 3차 전쟁이 벌어진 1019년까지 숨가쁘게 살아온 현종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론 그나마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현종이 막 즉위했을 때는 고려 왕실의 핏줄이 씨가 마를 지경이었으나 그는 무려 13명의 부인들에게서 총 16명의 자식을 출생해 고려 왕실의 핏줄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31년 5월에 향년 38세 재위 22년을 일기로 눈을 감았는데요. 훗날 고려 후기의 학자 이재현은 현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종은 비판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고려 현종은 조선 세종의 벽음 가는 위대한 왕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한편 전쟁이 끝나고 난 뒤 고려와 거란은 어떤 관계를 이어나갔을까요? 거란은 먼저 전후 처리를 위해 고려의 사신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고려가 사대를 실행하지 않으려 하자 다시 고려를 쳐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자 고려는 또다시 전쟁을 치를 순 없다는 생각에 곧장 사신을 파견해 사대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 1020년이 되자 고려는 화해의 의미로 6년 동안 억류해 있던 거란 사신 야율 행평을 거란으로 돌려보내주는데요. 물론 고려 조정에선 사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놓고 사대를 취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하지만 현종은 그렇다고 또 전쟁을 치를 순 없으니 사대의 예를 취하고 고려 왕자를 책봉해달라는 사신을 거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022년부터는 고려의 요청에 따라 거란이 고려의 국왕을 책봉하고 또한 고려는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로소 고려와 거란은 이전과 같이 사대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후로 고려와 거란 사이에 아무런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이후로도 가끔 고려와 거란의 국경 지역에서는 자잘한 무력 충돌이 발생하긴 했으나 두 나라 모두 이걸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 사대 관계를 순조롭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종을 뒤이어 왕위에 오른 고려 제9대왕 덕종은 거란에 대해 적대적인 노선을 취합니다. 덕종은 거란에게 보주 땅을 돌려달라 했으나 거란이 이를 거절하자 외교 관계를 단절해버리는데요. 심지어 거란의 침공에 대비해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는 덕종. 이에 반발해 거란은 무력 시위를 전개했으나 덕종은 이를 가볍게 물리치고 계속해서 성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 천리장성은 덕종 다음 왕인 정종 때 완성되는데요. 천리장성의 축조는 북방민족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거대한 방어막이라는 데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려가 더 이상 북방지역을 개척할 의지를 잃고 현재의 국경선에 만족하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덕종이 재위 3년 만에 사망한지라 그의 동생이 그를 뒤이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려 제10대 왕 정종입니다. 정종은 형 덕종과 달리 거란의 우호적인 정책을 펴서 거란과의 외교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후로도 두 나라 사이엔 소규모 충돌이 가끔 있었으나 큰 전쟁으로까진 번지지 않았기에 사실상 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후 100여 년간 고려엔 평화가 찾아옵니다.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이후 고려와 거란 사이에 전쟁이 사라졌기 때문에 흔히들 고려한테 제대로 한방 먹은 거란이 더 이상 무서워서 고려를 못 쳐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이어진 평화는 거란이 고려한테 쫄아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갖춰져서 거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려를 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이루는 나라는 거란과 송나라, 그리고 고려와 서하, 이렇게 네 나라가 있습니다. 고려가 거란과 송나라의 동쪽에서 균형을 맞췄다면 서하는 두 나라의 서쪽에서 균형을 잡았는데요. 서하는 송나라의 서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티베트 계열의 탕구트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대하라고 불렀지만 송나라 측에서 중국 고대 왕조인 하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서쪽에 있는 하나라라 하여 서하라고 불렀는데요. 서하는 거란이나 송만큼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나름 황제국을 선포하며 둘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란이 자꾸 고려와 마찰을 일으켰다면 송나라는 서하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켰는데요. 서하는 거란에 굴복하지는 않았지만 거란에 조공을 바치고 또 거란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는 등 거란엔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 송나라는 서하가 생겨나기 전부터 탕구투족과 마찰이 있었기에 항상 거란과 서하의 협공을 걱정해야만 했는데요. 거란이 송나라랑 고려가 협공할까봐 걱정한 거랑 똑같죠? 1005년에 송나라는 거란한테 아주 제대로 털려서 전연의 맹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거란의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피를 바치기로 약속한 건데요. 그 다음 해인 1006년에 송나라는 서하와도 비슷한 관계를 맺습니다. 송나라가 서하의 군주를 왕으로 책봉하고 매년 은 1만 냥, 비단 1만 필, 전 3만 관, 차 2만 근을 보내기로 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송나라가 거란에 매년 돈 주는 것처럼 서하한테도 돈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송나라가 서하의 왕을 책봉한 건데 그럼 송나라가 위고 서하가 아래인데 왜 서하에서 송나라로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송나라가 서하로 돈을 보내는 걸까요? 송나라는 안 그래도 서하랑 관계가 껄끄러운데 서하가 거란이랑 손잡고 자기네를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 주면서 달랜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서하가 송나라한테 형 대우해주는 대신에 송나라가 형으로서 동생한테 매년 돈 좀 찔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1038년이 되자 기세가 등등해진 서하는 송나라의 책봉 관계를 그만하고 거란처럼 자기네도 동등한 국가로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송나라는 지금 돈도 갖다 주는데 그렇게까지 할 순 없다며 이를 거절하는데요. 그러자 결국 송나라를 쳐들어가는 서하. 그렇게 결국 송나라와 서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는데 한편 거란은 두 나라의 충돌을 기회삼아 송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국경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맞서 송나라도 국경지역에 성벽과 해자를 정비하는 등 방어태세를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거란은 이걸 빌미삼아서 송나라한테 왜 전연의 맹약을 깨려 하는 거냐고 꾸짖습니다. 지가 먼저 군대 깔고 압박했으면서 말이죠. 근데 지금 송나라는 한창 서하랑 싸우고 있는데 거란까지 쳐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거란한테 매년 보내는 세필에다가 은 10만 냥이랑 비단 10만 필을 더해서 보낼 테니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자고 설득합니다. 거란은 냉큼 이걸 수용해서 매년 은 20만 양이랑 비단 30만 피를 받기로 해요. 한편 서하도 전쟁이 길어지자 송나라 측에 강화를 시도합니다. 송나라는 서하가 신하의 예를 갖춘다면 매년 비단 10만 필과 차 3만 근을 주겠다고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1044년 송과 서하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두 국가는 5년간의 전쟁을 종결짓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거란이 서하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송나라는 옳다쿠나 하면서 둘 사이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서하가 거란군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바로 서하에게 매년 보내는 물품을 비단 15만 3천 필, 차 3만 근, 은 7만 2천 양으로 증액해주겠다고 약속해요. 이는 서하의 능력을 치켜세워주면서 서하와 거란 사이의 충돌을 부추기려는 의도였는데요. 이후로도 서하와 거란은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서로 승패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의 사실을 깨달은 두 나라. 둘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박터지게 싸워봤자 결국 송나라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즉시 극적인 타협을 체결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거란은 황실 내부의 분란이 커지고 곳곳에서 소수민족의 반란이 일어나는 데다 자연재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틈을 타 만주 지역의 여진족에서 여진 통일의 영웅 아골타가 등장하니 1115년 아골타는 마침내 금나라를 건국하는데요. 금나라는 송나라와 연합을 맺어서 양쪽에서 거란을 쳐들어가서는 1125년 마침내 거란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중국까지 세력을 뻗치며 거대한 세력을 구축했던 최초의 정복왕조 거란. 요 나라는 200여 년간의 기나긴 왕조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